진범을 제가 아는데 자수를 했었거든요. 자수가 안 받아들여졌고 실존 인물은 저는 아는 사람인데 조금은 달라요. 3대 나라슈퍼 사건 때 누명을 썼던 분 중 한 분을 제가 모셔서 촬영했었고 그 현장음 영상 보면요. 뭐지? 이거 뭐 이렇게 짜고 했나? 영화와 함께하는 인터뷰, 영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SBS의 간판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4년간 제작했고 유퀴즈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SBS의 이동원 PD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뭐 워낙 네임드 PD신데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되게 진지하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는... 네.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렇게 뭐랄까 되게 각져서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한... 네. 감을 좀 풀까요? 네, 저 이동원 PD라고 하고요. 저기 리뷰 카우님? 대학교 후배고 우리 알고 지낸 지 한 17년? 18년쯤 된 사이고요. 그래서 조금 네. 갑자기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해가지고 예, 불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출연하시는 게스트들이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본인의 인맥으로 섭외하고 있고 제가 몇 번째예요? 보자. 네 번째. 네 번째로 제가 예 왔습니다. 그래서 리뷰카뉴 대학 후배고요. 예 함께 영화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이고 네 그래서 편하게 예 얘기하라고 해서 예 일 끝나고 왔는데 예 정신 하나도 없네요. 예, 피곤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어차피 편집하지 마요 이런 거. 네.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찍어서 드릴 수도 있는데 투샷은 고프로고 게스트 원샷은 핸드폰으로 찍고 자기 원샷은 되게 좋은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나는 핸드폰이고 자기는 전문 카메라야 심지어. 아니 이게 왜냐면 저게 2K고 이게 2K고 이건 4K예요. 근데 보시는 사람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핸드폰 사진 찍어놓고 여기도 내가 보이는 거 그대로 아니, 찍어가지고 아이폰 지금 찍어야겠다. 아이폰 네, 14 프로라서 네.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나오나? 방송을 잘하는 분이라서 훅 들어오네요 오늘. 이렇게 나중에 캡처가 되겠지만 핸드폰 제가 하고 있는 핸드폰 이쪽은 6mm 카메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이게 4K라니까요. 예. 예. 계속 자기 잘 나온지 안경 써야 되나 벗어야 되나 계속 하더니 클립에 한번 찍혀 있을 거예요. 편집에 붙여주세요. 예. 내가 편집에 써야 되는데. 예. 아 네, 재밌네요. 아 저희 오늘 그 같이 볼 영화는 소년들이라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네. 삼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 분이 실제로 옥살이를 그렇죠. 하셨죠. 네. 네. 재심을 통해서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으신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먼저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1999년에 그 전북 완주죠. 완주의 삼례라는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에서 강도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경찰이 동네에 사는 소년들 3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거를 하고 이들이 이제 감옥에 바로 수감이 되죠. 그리고 이듬해 극 중에서 설경구가 연기한 베테랑 형사 황준철 형사가 진범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이미 소년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제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황준철 형사가 소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재수사에 나서고 당연히 이것은 경찰 조직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유준상 배우가 연기한 최우성이 계속 방해를 하고 결국 재수사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황준철 반장은 섬으로 좌천됩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황 반장 앞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윤미숙이라는 캐릭터, 그 진경 배우가 맡은 캐릭터죠.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소년들이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또 제재수사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진범이 정말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사건을 무리하게 강압수사를 했던 최우성을 비롯한 나쁜 경찰들이 과연 그 벌을 받을지가 이 영화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시네요. 이렇게 딕션이 좋아. 네. 학교 다닐 때부터 딕션이 되게 좋았어요. 아니, PD님도 좋으시잖아요. 일단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뭐 잘 엄청 재밌진 않았지만 아, 너무 솔직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실화의 내용을 원래 알고 있었고 여기에 실화의 배경이 된 실존 인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게 각색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또 알던 내용들이 있고 제가 경험했던 바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보면서 저는 혼자 아는 것 때문에 조금씩 몰입이 깨져서 저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달랐던 것 같고 근데 일반 관객분들은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괜찮았어요. 네. 네. 대중 상업 영화로서는 충분히 괜찮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실제로 3례 나라 슈퍼 사건이 발생을 했고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게 맞죠? 맞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과거가 이제 2000년이고 현재 시점이 2016년인데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극이 진행됩니다. 영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지원 감독님인데 최근에 블랙머니, 남영동 1985 그리고 놀라운 흥행을 했던 부러진 화살 이런 사회파 드라마를 많이 연출하셨어요. 뭐 그전에 예전에는 뭐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하얀 전쟁, 남부군 같은 대표작도 있죠. 우리는 정지영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한번 뵀었어요. 그 얘기가 사실 항상 저는 기억에 남는데 서울시청 앞에 플라자 호텔의 꼭대기 층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영화인들이 약간 모이는 그때 당시 부러진 화살로 핫했던 정지영 감독님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한다. 와라. 그래서 가게 됐고 혼자 가기 쭈뼛쭈뼛했는지 같이 따라가자 했는데 저는 호텔의 그런 뷔페 식당에 가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대학생 때 먹으러 간 거고 따라간 거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저녁에 6시인가 7시부터 하는 행사에 정지영 감독이 저기 있는데 말도 못 걸고 쭈뼛쭈뼛하는데 하나둘씩 이제 자리를 떠나고 행사가 파고 가는데 밤 9시까지인가 10시까지 우리 민폐 끝까지 있었어요. 감독님한테 말 한번 걸어보려고. 기억나죠? 인사했어요, 인사했어요. 인사했지. 아니, 뭐 인사해. 거기서 결국, 야, 일로 와서 앉아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쭈뼛대다가 결국 옆자리에 이제 따라가서 저도 연락에 때려먹다가 이제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제 앉아서 감독님이 영화가 되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꿈이 돼서 질문해보라 했을 때 나 그 첫 질문에 그 부끄러움, 오글거림. 그 손가락 오글거리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첫 질문 기억 안 나요? 네. 뭐 물었는지 기억 안 나요? 뭐 기억이 안 나. 난 세상에 그때 당시 부러진 화살 얼마나 핫한 영화감독님이죠. 정재원 남부군부터 얼마나 유명하신 이 영화감독님 앞에 있는데 무려 겸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억지로 친구가 불러줘서 관계자도 아닌데 거기 호텔 행사에 껴서 3시간을 기다려서 그 테이블에 합석해서 어렵게 한마디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감독님 어릴 때부터 어떻게 영화 감독을 꿈꾸게 되셨나요? 또는 감독님께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지. 아직도 기억 안 나요?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첫 질문 이거였어요. 정말 현실적인 감독님 영화 감독이 솔직히 수입도 별로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되게 길게 질문했는데 쉽게 풀어서 하면 감독님 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세요? 감독님 뭐 먹고 사세요? 뭘로 수입을? 이거를 물어보길래 내가 옆에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감독님이 되게 진지하게 세상에 이런 질문하는 영화 꿈나무는 처음 봤다. 하지만 이 질문은 찐 질문이다. 감독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죠?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감독님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내 배우자가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공무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도 할 수 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화로. 진짜 현실적인 답변이었어요. 그죠? 아, 세상에 이런 걸 물어볼 줄 몰랐겠지. 네. 그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 답하고 저 옆에서 되게 부끄러워하고 감독님께 영화는 무엇이고 감독님 영화 감독이 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떤 작품이 감독님께 남는 영화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감독님 뭐 먹고 사세요? 우리 와이프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우와 다행이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지영 감독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첫 질문이 그렇게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을 잘해야 된다가 영화 감독이 되면 덕목에 그러니까 아무튼 정지영 감독님 이제 그와 별개로 영화를 워낙 잘하고 계시고 그쵸. 사실은 아드님이 또 제작사 대표로 같이 일하시잖아요. 예, 아드님은 최근에 또 한 뵌 적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네.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었죠 우리에게. 그 봉준호 감독님을 비롯한 많은 영화 감독들이 존경하는 한국 영화의 거목 김기영 감독님이 있거든요. 근데 김기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력이 특이하신데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사모님께서도 의사세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어느 날 그러셨답니다. 김기영 감독님한테 당신은 영화나 만드세요. 돈은 제가 벌 테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구나. 결혼하셨잖아요. 개인사녀 결혼하셨잖아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재밌는 그 얘기 듣고 싶었구나. 형수님한테 얘기해 줘야겠다. 아 넘어가죠. 네.
그 연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블랙머니나 부러진 화살 이런 것도 봤는데 예전에 그 정지원 감독님 다른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성격을 많이 가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되게 익숙한 대중영화의 어떤 그런 플롯 이런 게 느껴졌고 근데 약간 좀 올드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감정을 고양하거나 굉장히 증폭시키는 연출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가슴에 울림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약간 좀 심파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감동적인 장면 같은 경우는 막 격정적인 음악을 막 쓴다거나 그 다음에 현재 청년인 세 사람을 과거의 소년들의 모습으로 바꾸는 장면이 한 두 번 정도 나오거든요. 냇가에서 이렇게 물장구 치는 장면하고 엔딩 씬에서 기념사진 찍을 때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감동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긴 했는데 연기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주조연 모두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 깃든 영화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주조연들 모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설경구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에게 유명한 경찰 역할을 맡았던 영화가 있잖아요. 공공의 적. 강철중. 네. 네. 강철중이라는 굉장히 한국 영화 역사에 남을 만한 캐릭터를 하셨고 강철중이라는 이미지를 좀 지우기 위해서 2000년에 굉장히 젊고 활력 넘치는 미친 개 시절의 젊은 형사 시절하고 2016년 현재의 굉장히 초췌하고 은퇴를 앞둔 그 늙은 형사 그리고 되게 깡말랐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체중 감량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다만 유준상 배우님 팬들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유준상 배우가 너무 선한 인상이라 그러신지 빌런으로서는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일단 서경구 배우님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분은 살 뺐다 쪘다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역도산이라는 영화를 했었죠. 엄청 쥐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살을 자유자재로 뺐다 늘렸다 하시는 엄청난 기능이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 벨 같아요. 네, 이렇게 강철중 느낌이 잘 나서 좀 좋았고 사실은 그 킹메이커라는 영화에서도 설경구 배우님 되게 멋있는 연기를 하셨었는데 거기서 김대중을 연기하셨죠. 네, 또 여기서도 이렇게 실존 인물 사실은 이제 실존 인물은 저는 아는 사람인데 조금은 달라요. 설경구 씨가 역할한 그 황 형사님 실존 인물 이제 황상만이라는 형사님인데 그분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 이제 유준상 배우인데 그러니까 메인 빌런이죠. 네. 이 얘기가 어떻게 사실은 이제 이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실화를 알고 있고 그 실제 사건의 주인공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많이 각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삼내 나라슈퍼라는 사건이 있었던 건 맞고 세 명이 누명 쓴 것도 많고 그 실제 진범이 존재했던 것도 많고 그리고 생존했던 여성분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할머니 그 사건 당시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었고 할머니의 옆에서 이제 자고 있다가 따님이 생존한 것처럼 영화상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카 며느리 관계예요. 실제 딸이 아니라 조카 며느리였고 이분이 어차피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최성자라는 분인데 최성자님이신데 이제 옆에 계셨던 거고 조카 며느리 그리고 형사가 이제 우리 설경구 씨가 연기한 그 황준철 네. 실제 캐릭터라고 불리는 황삼만 형사님이라고 있어요. 군사 사진 우리 황 형사님 이제 얼굴이 벌금 원래 평소에도 얼굴이 빨간 분이신데 이 황 형사님이는 원래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주인공 그러니까 원래 참여했던 분이 아니라 그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고 또 다른 재심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잡혀갔다가 진범을 찾게 되고 이제 다시 무죄를 받고 재심을 하게 됐던 유명한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사건에 원래 있었던 형사님이에요. 그래서 약촌 오거리 사건에 있었던 형사님을 삼내 나라슈퍼 사건에 옮겨서 각색을 했죠. 그래서 설경구 씨가 연기한 황상만 형사는 이제 약촌 오거리 사건에 있었던 분이고 진경 씨가 연기한 분은 뭐 조카면서 따님으로 바뀌었고 유준상 씨가 연기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런 형사가 있었느냐 제가 알기로 이 사건에 그런 형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벽한 가상인물이거든요. 예, 영화에서 보면 세 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사는 동안 실제 진범이 나타나는데 그 진범이
진짜 범인이냐 가짜 범인이냐 해서 수사 당국에서 이거를 뭐 밝히냐 마냐 했을 때 사실은 검찰청에서 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과정에서 뭔가 은폐하려고 개입했던 형사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유준상 씨만 존재하지 않는 인물,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연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약간 떠있는 느낌? 약간 과장된 느낌? 예, 그게 저는 이제 사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좀 차이가 나서 약간 혼자 뮤지컬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실제로도 굉장히 뭐 탁월한 뮤지컬 배우시니까요. 사실 그게 뒤에 약간 송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존 인물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셨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은 그 조진웅 배우가 연기한 나쁜 검사도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그 재판과 여러 가지 과정들은 거의 각색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근데 나중에 기사화 되긴 했는데 실제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분이 3대 나라 슈퍼 사건의 그 피해를 입으신 세 분과 그 최성자 씨, 그 피해자 가족에게 실제로 그 당시 검사였던 분이 와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이 기사 보도가 된 적이 있고, 네. 예. 거기도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던 거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보면서 실제 사건 아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재밌었던 부분은 여자 변호사분이 나와요. 재심을 하겠다고. 제가 그걸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인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박준영 변호사를 모델로 이제 각색을 한 건데. 아, 실제로 박준영 변호사님이 이 재심을 맡으셨나요? 그쵸, 실제로 재심을 맡았죠. 진행을 했고,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박준영 변호사가 했었고, 3대 라스퍼도 당연히 박준영 변호사가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여자분으로 이제 각색돼서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긴 생머리 여성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그쵸. 왜 박 변호사님은 머리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 이걸 현장과 완전 다른 그래서 박 변호사 항상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강연 때마다 본인의 머리숱 얘기를 하는데 아 본인이 하시면 이걸 넣어도 괜찮겠네요. 아 본인 하는 거니까 뭐 예, 저는 친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뭐라 하면 뭐 어쩌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실제로 저 보면서 어 되게 머리가 긴 생머리의 여성 변호사님이 나오셨다. 예어 많이 다르다. 키 큰 건 비슷한데 많이 다르다. 아 많이 다르다. 했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증거가 처음에 현장 검증을 촬영한 비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진범들이 그 비디오에 찍혔다. 그래서 그 비디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랬나요? 저는 그거는 영화 보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3대 나라 슈퍼 사건을 그것이 쉽다에서 방송했던 분들이 이제 다른 PD 작가님들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하고 싶다 방송 만들 때 30주년 기념 방송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네. 당시에 만들었고 그때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법 피해자들의 얘기를 3부작 중에 1부에 제가 다루고 싶어서 3대 나라 슈퍼 사건 때 누명을 썼던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모셔서 촬영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뭐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누명 썼던 분도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수원 노숙소녀 사건 때도 이제 모셔서 여러 사람들을 모셔서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 검증 영상을 방송 편집하면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때 뭐 진범이 찍혀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진범이라고 하는 그 누가 연기했죠? 서인국 씨였나? 네. 연기했던 진범을 제가 아는데 저도 잘 알죠. 저 섭외했고 그때 제가 그것이 했던 30점 방송 만들 때 인터뷰를 해줬어요. 저희 스튜디오 와서 실제 촬영을 했는데 그분도 거의 갔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다만 그 현장 검증 영상 보면요, 되게 적나라해. 막 시키는 게 나와요. 아, 그게 다 찍힌 건 맞군요. 예, 저렇게 했지. 보다 보면 뭐지? 이거 뭐 이렇게 짜고 했나? 뭐 자기들끼리 막 상의도 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해가지고 뭐랄까 연극 영화과 학생들이 즉흥 연기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조잡하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누가 봐도 들 정도의 거였고. 그리고 당시에 예전에 그것이 하십다 해서 이 재심 사건을, 그러니까 재심 무죄 받기 전에 재심을 이제 증거 찾는 과정을 그것이 하십다 선배들이 같이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빠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빠루를 닦고 실제 사건을 보면 그 진범들이 그 3대 나라 슈퍼를 영화 속에서는 바로 간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다른 집들을 먼저 빠루로 시도를 해요. 아, 문을 네. 따려고? 절도를 시도를 했고, 문이 안 따지다가 그 집까지 가게 된 이제 연유가 있고, 그래서 다른 집들 가보면 이제 빠루 따려고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취재 보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것들은 영화에서 아마 너무 TMI이기 때문에 생략을 각색하셨겠지만 예, 했던 과정들이 있죠. 아, 그러면은 아까 내가 질문할 때 좀 씹힌 것 같아서 질문만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너 되게 편집병이야. 자기 오디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나 지금 세 번 씹혔는데 또 그대로 가고 자기 걸 씹혀. 이걸 아셔야 돼. 리뷰카우는 본인이 유명해지려고 아니, 하는 유튜브지 영화를 이렇게 한 예. 아니 아까 질문할 때 너무 예, 친구들을 앉혀놓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예. 이거 자르지 마세요. 예. 아, 다음부터 내 걸 카메라 돌려놔야겠어요. 자를까 봐. 예. 예, 질문하세요. 예. 영화에서는 현장 검증을 촬영한 비디오가 결정적 증거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가 궁금해요. 네, 넘어갈게요. 이렇게 따서 가는구나. 병이야. 요즘 유튜브 누가 이렇게 아, 예, 그냥 막 떠들지. 아, 막 떠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형이 너무 각 잡고 해서 그래. 하나 더 물어볼게. 그러면은 영화에서는 좀 이거 반말로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도 이제 존댓말. 아, 저 계속 존댓말로 해와서 이 콘텐츠. 뭐 소용밖에 안 했는데 뭐 바꾸듯이. 서인국이 연기한 진범이 영화에서 법정에 뒤늦게 이제 나와서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나요? 아니, 되게 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하고 하잖아. 이제 그 진범인 분의 본인 숨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있어서 또는 이 사건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장소에 다 본인의 업을 제쳐두고 오시긴 하지만 개인사를 조금 밝히지 못하지만 아무튼 뭐 서인국 씨의 그런 캐릭터 뭐 자영업을 하고 뭐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본인의 삶이 다르고 다만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건 맞고 예 그런 디테일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극적으로 막 해서 재판장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식 영화의 느낌이잖아요. 미국 그쵸? 법정 영화에 보면 그래서 재판장님 하고 증인이 갑자기 출석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안 나오시면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라고 하고 시간을 정해주시지 우리나라 판사님들 막 뛰어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막 격정적인 건 우리나라 재판에는 잘 없기 때문에 칼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재판을 해서 서면 기록을 우리나라 좀 서면을 중시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극적으로 나타나고 하진 않은 걸로 압니다만 그분을 찾아내고 그분이 실제 이런 재심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그분이 실제로 최성자 씨와 다른 피해자 가족과 다른 그 세 명의 실제로 누명을 썼던 분들 찾아가서 사죄하고 했던 건 맞죠.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은 실제로 다 있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아, 네. 그분이 어차피 방송 나갔던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사실은 조금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수를 했었거든요. 자수가 안 받아들여졌고 자수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졌나요?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진범이 범인이 잡혀 있으니까 너는 아니다 라고 했던 게 있고 두 번째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거 진범 세 명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환각 상태라서 너의 것들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이제 또 검찰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재판이 끝난 사건을 다시 자기들의 잘못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은 자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십몇 년이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진범이 자수했는데 처벌받지 않고 잘못 안 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징역을 다 살고 나와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분은 이제 처벌받지 않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신기도 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영화 소년들 이제 개봉하고 이분도 같이 보시고 응원해주고 예, 했던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잘못을 하셨지만 늦게나마 굉장히 그 자신의 잘못을 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 크신 것 같아요. 그 영화 장면을 보면 실제로 보면 그 할머니가 질식사를 한단 말이죠. 그쵸. 피해자 왜냐하면 이제 테이프로 입을 막아 코입을 막아놨다가 그럼 실제 사건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셨나요? 네, 실제 사건에서도 테이프를 붙였고 그 진범분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서 붙였다가 뭔가 이상해서 뗐을 때 뭔가 약간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망한 걸 느낌적으로 알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던 거고 그쵸. 다만 이걸 이제 입막음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잘못됐던 거죠. 강도치사죄인 거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거죠. 자기 잘못을 계속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뭐든 하시려고 해서
또 다른 사건의 사법 피해자분들이 하는 모임이나 뭔가 연대나 뭐 시위하던 장소가 있으면 조용히 오셔서 같이 도와주고 가세요. 전국 어디든.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우리끼리는 다 알죠. 서로 얼굴도 알고 아는 사이니까 알지만 언제나 오셔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네, 그렇게나마 자기의 죄를 조금이나 뉘우치고 싶다. 네, 그렇게 계속 살고 계시죠. 여생을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계속 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각색 돼 있어요. 그렇죠. 대중상업영화이기 때문에 네,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황준철 형사? 황사만사 네. 캐릭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각색이 돼야 되는 네. 것이고 재밌게 잘 만드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동헌 PD님이 제작했던 방송에 나왔던 사건 중에 실제로 재심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이 영화 소년들 케이스처럼? 네. 그 알할 때 했던 거 두 개? 궁금한 이야기 Y 때까지 치면 세 건인데 궁금한 이야기 Y 할 때 했던 거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이라고 네. 해서 연도를 제가 깜빡했는데 90년대 초반에 낙동강변에서 강간살인죄로 두 명이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받고 21년 5개월 20일에 징역을 살고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몇 년 전에 최근에서야 무죄를 받았죠. 아. 그래서 제가 방송을 같이 만들고도 한 4, 5년 정도 지나서야 이제 무죄를 받았던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 지금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긴 합니다만 그 이춘재 8차 사건이라고 불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8차 사건은 다른 범행일 거다라고 해서 당시에 윤성열이라는 분이 체포돼서 징역을 살았거든요. 네. 당시에 그래서 그분은 무기수가 되었고 모범수로가 돼서 감형받고 가석방으로 징역 20년 살고 나오셨는데 그분 이제 이춘재라는 사람이 밝혀지고 화성 8차 사건, 이춘재 8차 사건에 재심을 해서 이 윤성열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징역 살고 나왔으니 무죄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분을 박준영 변호사님이 찾아왔죠. 저한테 오늘 밤에 전화와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했고 저는 사실 처음에 거절했어요. 아 이거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너무 헤비할 것 같은데 이걸 될까? 가능할까 했었고 아 그분 찾아오면 하시죠 했는데 이틀 뒤에 전화와서 찾았으니까 해보자라고 해서 그분이랑 같이 증거를 모아서 재심을 청구했었고 네. 그분 이제 최종 무죄를 받으셨죠. 윤성열 씨. 네. 그래서 그 윤성열 씨 이제 재심 청구서 부분 맨 처음에 증거 1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 그게 했었고. 증거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3대 나라 슈퍼 사건도 그렇고 약촌오거리 사건도 그렇고 많은 선배들 했던 사건들의 재심 청구서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를 하면서 취득한 자료들이 증거로 들어가 있어요. 아~ 재판 채택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재심을 같이 하는 네. 박준영 변호사와 친구들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들어가 있죠. 박준영 변호사의 사무장처럼 저희들이 많이 껴있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약으로 누명을 썼던 어떤 사람의 재심 사건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 실제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사기 도박단에 연루가 돼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해를 많이 받던 분의 재심 사건을 했었고 네. 그분도 무죄를 최종적으로 받았죠. 네, 그래서 그 세 건을 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세 건 중에 두 건은 이제 박준현 변호사가 했던 사건이었고요. 네. 그래서 재심 사건을 여러 건 했었고 네. 그 앞에 말했던 낙동강변 인조살인 사건은 장동익 최인철이라는 두 분이 이제 피해자였는데 네. 8차 사건 윤성애 씨였고 세 분은 이제 사실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뭐 각종 방송에 많이들 나오셨죠. 네. 본인들이 다큐가 된 경우도 있고 뭐 유퀴즈 같은 데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저는 어쨌거나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어서 지금도 이렇게 다 잘 지내고 있는 그런 경우고 마약 재심 사건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본인의 신상을 드러내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우리 사회 정의 구현에 진짜 많은 기여를 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티나는 사건들이 최근에 많았어가지고 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잠깐 하고 빠진 케이스고 제작진이 수천 명이 넘을 거예요. 네. 92년도부터 했었고 네. 제가 알기로 90년대 초중반에도 실제 범인을 체포하거나 뭐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거나 했던 일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90년대 후반에도 많았고 우리는 이제 최근 사건을 단지 기억할 뿐이고 제가 최근에 그 담당 PD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거론이 된 것이고 또 몇 년 지나면 저는 잊혀지고 이제 후배 PD 중에 누군가가 또 이런 사건을 했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받거나 사건이 조명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게 안 되면 오래 갈 필요가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알 제작 당시에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분들? 네. 장동익 씨나 윤성현 씨 이런 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나라 슈퍼 이게 소년들 영화에서도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세 사람이 조금 각색돼서 나왔지만 이제 일반화시키면 맞아요. 가난하고 배움이 적고 그러니까 학력이 낮고 그리고 집 환경도 좋지 않고 그리고 장애가 있고 네. 이게 되게 우리 사회에서 보면 최약층이라고 할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뭔가 사건이 조작되는데 이제 사법 피해자가 돼서 피해자가 돼서 가해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윤성현 씨나 뭐 장동희 씨, 최인치 씨 이런 분들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재심을 해서 무죄하다 보면 장애가 있으시고 저 환경이 녹록지 못했고 그래서 학력이 막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데는 가본 적도 없는 어렵게 생활을 해야 됐던 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기억에 남죠. 물론 지금은 이제 무죄를 받고 했지만 누명을 벗었다고 이제 잃어버린 몇십 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3년 나라 슈퍼 사건의 세 분 중에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신데 그분들도 결국 나와서 방황을 많이 했죠. 예.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강도치사 사건에 살인자로 산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런 것 같아요. 재심으로 진실을 밝힌 분들이 모여 등대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손 내밀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된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소년들을 위해 등대를 세웠습니다. 소년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등대 장학회를 소년들이 응원합니다. 화이팅!